들기름은 센 불이 아니고요. 아, 중약불에서 볶아주셔야 해요. 호박은 두 개 썰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호박하고 파하고 모두 넣어주세요. 너무 덜 볶게 되면 풋내가 나니까 꼭 센 불이 아니고요.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소금은 각자 취향에 맞게 조금 한, 저는 굵은 소금을 두 꼬집 정도 넣었어요. 마늘은 3분의 1큰술 정도요. 고춧가루 수북하게 말고요, 깎아서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빨개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호박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수에다가 비벼먹는 요리니까요, 너무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큰술 깎아서. 예, 숨이 많이 죽었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볶아도 씹는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흐물흐물할 정도. 너무 익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 익은 상태가 아니고요. 요 정도. 이 정도 됐으면 불을 끄시고요. 참기름은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너무 느끼하면 들기름 때문에. 그리고 통깨 한 큰술 비벼주세요. 호박을 너무 익히지 마시고요. 나중에 참기름 한 큰술 넣는 것도요, 한 반 큰술 정도만, 느끼한 거 싫으신 분들은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저는 한 큰술 넣었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이면 저랑 어머니랑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국수 요리인 것 같아요. 애호박하고 대파 조금, 그리고 지금 삶는 국수. 저희는 소면보다는 살짝 굵은 중면이 좋아서 중면을 사용하려고 중면을 사가지고 왔어요. 소면인 경우에는 저는 3번 정도 물을 붓고요. 그 다음에 중면인 경우에는 저는 4번 정도 물을 붓고 국수를 삶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그래야 꼬들꼬들하고 불지 않으니까. 물기를 좀 꽉 짜주세요, 국수에. 그리고 저는요, 통깨랑 깨를 넣고 볶기는 했지만 마무리를 통깨하고, 요건 파를 아주 얇게 채썰어 가지고 고명으로 요거는 선택이니까 누실 분들은 누시고요. 예,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수민의 반찬에서 만든 애호박 국수예요. 엄마 한번 드셔봐. 엄마 들기름 안 칠래? 안 쳐. 아니 들기름 조금 더 치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안 싫어. 난 조금 더 넣어야지. 먹어? 네, 드셔보세요. 어때 엄마? 이거 애호박으로 해가지고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맛있어 엄마? 호박은 어때? 조금 더 설컹하게 삶을 걸 그랬나봐? 아니야, 딱 좋아. 그래도 나는 살짝 들리는 것 듯한 게 애호박이 맛있는 것 같은데. 호박이 들리는구나. 너 호박을 넉넉하게 넣었어. 두 개 해가지고 딱 2인분 정도 양이야. 엄마 김치 한 조각이야. 김치 없어도 되겠다. 간이 딱 맞는다. 근데 김치 먹으면 맛있지. 나름 괜찮네. 아니 여태껏 왜 이렇게 애호박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볶음으로 해가지고 국수를 먹을 생각을 안 해봤을까? 엄마 국수 조금 더 남았으니까 더 드세요.